예. 그 최경희 총장님, 예, 최경희 중인 이화여대가 2016년 6월 16일자로 학칙을 개정했죠. 네, 학칙은 매년 경우회에서 예. 많이 개정합니다. 예, 이 지금 묻고자 하는 학칙이 어떤 학칙을 묻고자 하는 건지 아시겠죠? 네. 예.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이 체육 특기생들이 외국에서 경기를 참여하거나 또 그래서 장기적으로 빠질 때 그런 규정이 없었던 거죠? 내규는 있었습니다. 내규는 있었는데 네, 학칙에는 네. 없었던 거예요. 예, 그게 그 학칙이 예. 체육 특기자만을 위한 네. 것이 아니라 네. 저희 대학이 이제 그 좀 역사가 길다 보니 규정이 네, 네. 그래서 여러 예. 가지를 포괄하는 것이 제가 묻고자 하는 걸 정확히 아시네요. 네. 예, 예상을 충분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개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또 개정한 이후에 이것을 개정 시점을 소급해서 적용해요. 네. 그래서 정유라가 이로 인해서 학점 변동을 적용받게 됐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네, 그 정유라 학생은 예. 그 개정이 아니어도 내규가 예.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정유라 학생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걸 한 이유는 예. 제가 총장을 하면서 도전 학기제라고 해서 예. 다른 학교에서 가장 많이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했는데 예. 9학점까지는 출석이나 시험 없이 아까 질의할 때는 네. 총장께서는 이런 학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네. 그렇게 크게 네. 그 관여 안 하고 예? 네. 밑에 저기 밑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뭐 해당 학과라든지 이런 데 네. 예, 아니면 실무자들한테 이렇게 좀 전적으로 맡긴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네 교육부에 교육부 감사에서 질의를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긴 그래서 예, 아시는 거예요? 설명을 네. 근데 지금 설명하시는 드렸고요. 거 보니까 굉장히 깊숙이 네. 관여하신 것처럼 답변을 하시네요. 예, 도전학기는 학교 차원의 그 에이스 사업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이 부분도 네. 현재까지 나온 사안들로 봤을 때 많은 국민들 그리고 이 학부모들은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특혜 학칙 개정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네. 예. 조한규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조한규 증인께서 확인한 정윤의 문건에 대해서 이 부분이 비서실장에게 모두 보고가 됐고 그리고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윤의 문건 파문의 진실을 이제는 말한다라는 이제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정윤의 문건 속에 이제 최순실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한번 짧게 말씀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보도됐을 때는 네. 이제 정윤의 씨 부인이 이제 최순실이라는 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건에는 네. 1 최순실, 네. 2 정윤의, 예. 3 박근혜 예.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예. 한번 제가 이런 답변을 한번 이게 듣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쭙는데 만약에 본인이 비서실장이었을 경우에 예. 이 문건을 확인하고 읽은 다음에 예.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100% 기억하죠. 100% 기억하죠? 예. 예. 지난번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전 비서실장이 나와서 여기서 증언을 할 때 예. 이 정윤의 문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이후에도 전혀 최순실을 모른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저도 그 증언을 방송으로 봤습니다만 예, 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시죠? 예. 예.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예. 정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보도받았는데 그리고 나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를 유추해 봤을 때 적어도 김기춘 실장이 지금 이 청문회를 비롯한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에서 일관되게 거짓을 말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 예. 거짓말로 일관한다고 하는 것은 네. 상식 이하이고 네. 정말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일입니다. 네.
그 말씀하시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제출한 서류 있잖아요. 저희 예. 특조위에 제출한 서류. 예. 제가 한번 단적을 한번 물어볼게요. 국정원에서 만든 거 맞습니까? 저는 그거를 그 문서 네. 형식이나 그런 내용을 예.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국정원 문서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청와대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 문건에 대해서 이런 제보가 와요. 국정원에서 만든 문건은 복사를 하게 되면 가운데 글씨가 새겨져 나온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제출된 이 복사본에는 가운데 글씨가 새겨져 보이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보고서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국정원에서 만든 문건이다. 이렇게 저희 제보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박범계 의원님께서도 예. 네. 국정원 문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 그때 예. 들었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확인을 못 그냥 했는데 그냥 뭐 그냥 문건으로 뭐 예. 경찰에서 작성한 만약에 건지.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제 이 국정원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헌법의 네. 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것을 침해하고 통신의 지금 국정원이 역대 정권에서 매번 이렇게 국내 문제에 개입해서 국내 정관계 또 경제 이런 개입해서 잘못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엄격하게 국내 현안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은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국정원법을 위반한 겁니다. 법을 유린한 거죠. 의원님들도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통화하실 때. 네. 예. 어쨌든 우리 조한규 증인께서 아주 이렇게 양심적으로 지켜주시고 제가 이번 청문회 모든 것들을 언론이 밝혀주시고 뒷받침해주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동안 사실 이런 최순실 게이트다 이런 일련의 국정농단이 방치된 것은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크게 반성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 후배 기자들 열심히 하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욱더 분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황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